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무조건 길어놔야겠다. 뭐가 있냐 하면 다른 곳에서 분리해서 기르는 거예요. 둘이 같이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아, 마주치지 않게. 네. 물론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성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주 어린 시기에 동시에 A라고 하는 공간에 짜잔 하고 합사가 됐어요. 그러면은 가능할 수 있어요. 있다. 물론 그 이후에 깨지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나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앵무새들끼리 친한 거는 친한 건데 네. 보호자를 무는 그 부분 우리는 그들을 지휘하거나 지시하는 거는 매우 어려워요. 특히 이제 애정관계를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신의 성적 욕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봐요. 이 과정에서 제3자는 뭐예요? 절기적거리는 존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보통 공격성이 그 공격성의 유발 원인을 제시한 자에게 다이렉트하게 들어가거나 또는 인다이렉트하게 비직접적으로 들어가거나 수컷이 있는 상태에서 암컷에게 보호자가 다가갔다면 이 수컷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보호자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것. 즉 이른바 입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네네네.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전환된 공격성. 원래는 얘를 공격해야 되는데 얘를 공격할 수 없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조기다가 공격하는 거예요. 암컷한테요? 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흔히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네, 입질 관련돼서도 또 다른 질문들이 뭐였냐면 네.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유독 그 사람만 공격을 해요.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명만 공격할 네. 수도 있고 또는 가족 구성원이 두 명, 즉 부부이거나 뭐 형제자매거나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공격할 수도 있어요. 나눌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일단 후자부터 보면 가족 구성원이 두 명인 상태에서 그 중에 한 명만 공격한다면 아마 한 명한테는 매우 큰 수준의 어떤 정서적 애착을 보일 걸로 저는 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네. 둘이 짝이에요. 네. 우리의 애정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의 무리인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내거나 죽여버려야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고칠 수 있어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혹시 그 오베이던스 트레이닝, 복종훈련이라는 개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앵무새보다 내가 전체 무리, 집단 내에서 우월한 존재임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내가 전체의 리더임을. 조류는 패킹 오더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패킹 오더? 네, 쪼는 순서라고 통상 얘기해요. 닭을 놔두면 그 닭 무리 안에 서열이 가장 높은 개체가 나머지 개체를 다른 개체를 쪼아요. 두 번째 쪼임을 당하면 다른 개체를 또 쪼아요. 그렇다고 우리 보고 쪼라는 건 아니고 네. 우리 가정에서 네.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복종훈련 복종훈련이라고 하니까 복종훈련, 좀 단어가 좀 그럴 수 있는데 뭐 복종훈련이라고 그런 게 뭐가 합니다. 그럼 앵무리의 복종훈련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처음에 스텝업이에요. 이 스텝업은 내가 원할 때 손가락 또는 횃대 또는 나무 위로 올라오고 내가 원할 때 내려가도록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T 스탠드라고 하는 훈련용 스탠드를 써요. 네. 횃대. 아무것도 없는 흰색 또는 회색의 공간 내에서 올려놓고 올라와 또는 위로라고 하는 특정한 표현에 따라서 손가락 위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내려가 내려가고 그것을 기본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갖다 대자마자 물어버리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손가락을 쓰지 않고 나무 막대기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돼요. 처음에는 막대기로. 근데 어떤 분들은 입질을 하면 같이 부리를 물라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이런 방법으로도 교정이 되나 싶을 정도의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저도 들었거든요. 첫 번째로 앵무새가 물면 부리 속에 손가락을 확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물면 더 손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이거 삐 처리 안 해도 관계없고요. 네. 또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부정적 강화 요법이라고 하죠.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거고 그건 사실은 동물학대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뭐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미권에서는 영원히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되고 1만 달러에서 많게는 뭐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도 있어요. 제일 심한 분은요. 아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내가 들었지만 이제 번식조를 데리고 오면 물에다가 집어넣으래요. 그래서 목에 가득하게 물을 채워서 집어넣으래. 그리고 나서 불을 끄래요. 불을 끄고 그걸 구조해 주는. 그래서 이 새가 보호자한테 의지하게 그렇게 만들라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게 하면 하루 만에 입지 교정이 된다면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전부 다 처벌 대상이에요. 현행법상으로도 아마 이 정도면 처벌이 가능할 거고. 처음이죠 정말. 그럼 그렇게 하는 거. 말이 안 나오네. 물에 넣으래. 그리고 불을 끄래.
보통 이제 조류원에서 앵무새를 분양을 받으면 네. 조류원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라고 이제 조류원 사장님들이 얘기를 해주신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박사님 네.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앵무새를 분양받았을 때 네. 집에 오자마자 이 보호자들이 어떻게 좀 적응을 시키는 게 좋을지. 저는 그 앞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늦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각인이에요. 내가 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내가 A라고 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A라고 하는 행동이 긍정적 행동이면 긍정적 보상이 돌아오지만 부정적 행동이면 부정적 보상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 조류원에서 분양할 때 그런 걸 하진 않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폭력적인 환경이라든지 또는 무시나 방치된 환경에서 노출되었던 아이들은 성장에서도 계속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자신이 폭력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영원히 피해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대로 되어 있는 앵무새 브리더에게서 앵무새를 분양받는 것이 핵심이에요. 만약에 네. 반드시 기르겠다면. 그 두려움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원이 없을까? 자원을 못 찾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나를 위협하는 존재, 적의 문제예요.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일단은 덜 두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바로 앞에 쉽게 원래 먹던 먹이와 물을 정갈하게 깨끗하게 놔두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겠어요? 두려운 대상을 없애는 것. 만약에 개나 고양이가 있어요? 그건 난리가 나는 일이죠. 다른 새가 있어요? 그 존재도 두렵죠. 어떤 소리가 갑자기 나요? 초인종 소리가 크게 나요? TV 소리가 크게 나요? 밤새 불이 켜져 있어요? 다 두렵죠. 두려움들을 차단해주는 것. 초반에는 너무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지려고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저는 한 3일에서 길게는 뭐 상황에 따라 한 일주일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이 원래 먹던 물과 밥 네. 그리고 소음이 거의 없고 전체로 조도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30% 정도 따뜻하고 동시에 습한데 따뜻하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18도에서 22도 정도가 되는 특정한 스팟에서는 30에서 35도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공간. 높이는 저희 허리 높이 정도. 허리 높이 정도. 최소한. 그리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고 다른 동물은 다 뭐 개나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이 앵무새 기르겠다는 건 꽤 잘못된 있어요. 거. 근데 사실 잘못된 거죠. 네. 꽤 댓글에도 완전히 잘못된 거죠.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데 앵무새 같이 키우고 절대로 싶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안 된대요. 또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편식을 해요. 밥을 안 먹어요. 이게 또 굉장히 많았던 질문이거든요. 특정한 먹이만 먹어요. 이 네. 특정한 먹이만 먹는 거는 뭐가 잘못일까요? 이거는 맛 없을 거라고 하는 맞아요. 먹어보지도 않고 네. 우리 애가 3년 뒤에 죽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박사님을 뵙고 너무 신기하게 털을 뜯던 거를